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현업에 복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설 명절을 마치고 집에 갔다가 고향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이제 계곡과 산들인데, 이쪽에 봄 소식은 어떨지, 그리고 제가 는쟁이 냉이를 이식해 놨던 그 장소인데,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 이식해 놓은 장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내륙 지방이라서 잔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심어 놓은 는쟁이 냉이가 이제 이쪽으로 씨앗이 떠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파랗게 아직도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고라니들이 이제 파란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이들 뜯어 먹었네요. 아마 이 고라니들도 이 산간맛에 푹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고향입니다. 아무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동네 산보를 한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전 추억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화강암들이 주로 보이는 그런 지형이에요. 어릴 적엔 이 명절하면 뭐 추석이나 이런 설 명절이 되면 뭐 이제 친척들도 오시고, 뭐 또 뭐 또래 친구들, 형 동생들, 또 외지 나갔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릴 때 하여튼 뭐 명절이면 무지무지 아주 북적북적대고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추억들, 아주 재밌는 추억들 많았죠. 같이 윷놀이도 하고 산에도 같이 오르고 했었는데, 요즘 명절 분위기는 뭐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사람이 없어요. 명절 전날도, 설 전날도 밤에 이렇게 나가 봤는데,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조용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이 많이 그립습니다. 이제 하룻밤, 이제 명절에 하룻밤 시골에서 자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하룻밤 잤긴 했지만 많이 부족하죠. 어이구. 뭐 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떠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 쓸쓸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한번 온다고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뭐 가재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요. 참 가재도 많은 계곡입니다. 뭐 주전자 하나 들고 오면 하나씩 꽉꽉 채워서 찌개를 끓여 먹던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오늘 날씨가 무지 좋아요. 오늘 15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네요. 하지만 아직 잔설이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릴 때 정말 맘 놓고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뭐 숨바꼭질부터 해서 뭐 활을 만들어서 또 뭐 사냥 다닌답시고 산을 누비고 다니고,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서 고드름도 따먹고, 정말 놀거리들이 많았고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세대예요. 제가 71년생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71년생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정말 어릴 적에 형, 동생, 친구들 정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명절 때마다 시골에는 행사들이 참 많았죠. 뭐 설 때는 이제 척사대회가 있었고요. 또 이제 가을에 이제 추석 때쯤에는 이제 콩쿨 대회라고 있어요. 콩쿨 대회. 그래서 1등 상품이 삽, 뭐 2등이 뭐 낫, 뭐 이런 것들, 농기구들 해가지고, 동네에서 가장 큰 이제 마당이 있는 그쪽에 무대를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장기 자랑, 그리고 뭐 노래 자랑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관람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천막 쳐놓고
아, 뭐, 그 뭐죠? 아, 프로젝트 같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영화도 감상을 했었고. 참, 아, 어린 시절, 그때가 가장 저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뭐, 먹을 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요즘엔 뭐, 우리, 뭐, 먹을 거 부족하고, 뭐, 아, 뭐, 잠잘 데가 없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에이, 근데 그때가, 예, 한 방에서, 아, 형제들과 같이, 예,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렇게 자기도 하고, 또 뭐, 친구네 집에 가면, 아, 뭐, 밥때가 되면 아무 집에나 찾아가면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고, 아, 같이 밥을 먹든 아무런 부담이나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데들이 많았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면 그 어린 시절 그때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아, 제가 뭐 많이 공부를 하거나 아, 뭐 무슨 뭐 철학자도 아니고 아, 그런데 아,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해보니까 이제 행복이란 거, 행복이란 게 그런 거래요. 이제 뭔가 내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꽉 차서 넘쳐 흐를 때, 그때 이제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이제 가장 행복한 거라고 해요. 아,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요즘에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뇌라는 것이 뭐든지 빨리빨리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그리고 행복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아, 적당한 결핍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채우는,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는, 예, 그런 과정들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싶을, 아, 그런 말들이었고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아, 예전에 제가 아, 막일이라고 하죠.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노가다 막일 그런 것도 해봤는데, 아, 정말 첫날 가장 힘들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3일까지는 정말 못 다니겠어요. 아, 정말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에, 그래서 힘든 일도 힘들지 않고 계속 이어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뤄냈던 이런 거 어릴 때 깨가지고 빨아먹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적당한 결핍, 결핍이 있어야 그만큼 채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결핍,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적극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봄 소식들이 너무너무 그리우시죠? 그래서 아마 조미수시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미수신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조미수신다. 아, 뭐 얼마 전까지 그 빈대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빈대 때문에 빈대가 이제 그 침대 시트 밑에 뭐 요런 이제 구석에 있다가 이제 사람 몸에 이제 붙어서 막 물고 하죠. 아, 그런 빈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벌레라고 보지는 못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미수신다 하고 할 때 그 쓰는 그 좀이라는 게 그 좀벌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수신다는 거는 좀벌레가 하도 이제 물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계속 서성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건 이제 조미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조미수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제주도 한 달 사냥초 탐사, 아, 아주 재미있게 조미 예, 수신 걸 좀 많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울릉도 한 달 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조미 많이 쑤시실 텐데, 자, 그 마음은 천천히 저한테 접어두시고 제가 발빠르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냥초들에 대한 이런 봄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산야초들이 주는 그런 활력들을 여러분들께 대신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에요. 이쪽이 제가 는쟁이 냉이를 심어놨던 곳인데, 자, 이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이게 미끄러워서 조심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으차! 자, 넘어오니까 이제 보이죠? 자, 이쪽이 환경이 참, 이 는쟁이 냉이가 살만한 환경이 맞아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는쟁이 냉이의 이 자생지들을 많이 탐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키워야 잘 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고향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잘 알기 때문에 요 계곡가가 맞을 것 같아서 이쪽에 심어놨는데, 역시나 지금 여기도 심어놓은 지가 꽤 오래됐죠? 자, 여기는 고라니들이 아직 손을 대지 않았네요. 자, 이건 작년에 이제 묵은 싹대인데, 많은 씨앗들이 이제 여기서 떨어져서 아까 보셨던 그 밑에까지 이제 흘러 내려간 거예요. 자, 이쪽도 이제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 봉선화처럼 씨방이 탁 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와, 이 위쪽에는 무지 많죠? 자, 요게 2년 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 밑에는 다 돌이거든요. 바위예요, 바위. 이 바위가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다 깨끗하게 쓸려 내려갔던 장소인데 다시 또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번식시키기도 이제 쉽지 않고 없애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자, 우리 는쟁이 냉이 산갓의 활력을, 생명력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받으세요. 자, 이렇게 지금 꽃망울이,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정도 되면 꽃망울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가 돼요. 다음 해에 나올 꽃망울들이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봄이 되면 또 다른 이제 꽃망울들이 이제 꽃대와 잎 사이에서 또 새로 생겨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파랗게 보이시죠? 자, 올해도 여기 꽃이 피면 아주 장관이겠는데요. 자, 이제 요런 데 붙어나는 것들이 이제 씨방이 터지면 이 밑으로 이제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보이시죠? 아, 정말 보고만 있어도 그냥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뭔가 저한테 부족했던 그런 결핍들, 종류가 어떻게 됐건 뭐든지 산야초 하나로 저는 다 힐링이 됩니다. 와, 너무 고맙네요. 잘 자라겠어요. 자, 저 건너편 쪽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저 건너편에도 이렇게 파랗게 다 살아있고, 아이고, 저쪽에도 많네요. 자, 여기도 있고, 자, 이 밑에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얼음 속에서도, 두꺼운 얼음 속에서도 파랗게 얼어서 조직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도 는쟁이 냉입니다. 자, 보세요. 얼음이 지금 한 20cm 정도 아주 두껍게 얼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게 이게 는쟁이 냉입니다. 이 얼음 속에서도 지금 죽지 않고 파랗게 살아 있는 거예요. 조직이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저에게는 우리 산야초들이 주는 이런 활력들,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고, 이런 행복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산야초 전도사입니다. 아, 좋았죠. 제일 큰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뭐 날씨가 15도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늦쟁이냉이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날씨입니다. 게다가 이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서 적당한 습기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뭐 더 없는 계절이죠. 그래서 늦쟁이냉이들은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다시 한번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물로 이용하실 땐 가을에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다시 찾은 고향에서 오늘 청산별곡은 이렇게 힐링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2024년도 제 고향에 이식해놓은 늦쟁이 냉이의 모습, 이렇게 생명력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